의원님이 아까 외압을 받으니까 불출마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어떤 걸 짐작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의도 한간에는 뭐 비서일장 제안설도 있고 뭐 어쨌든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부산시장 출마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러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구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삼성까지 이르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그 배재정 의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아끼던 후보였습니다. 이분하고 싸워서 지난번 선거 때도 굉장히 표차가 적었습니다. 네. 그런 지역구를 하다 포기한다는 것은 여간에서는 쉽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이름을 연호하자 객석에 앉은 장제원 의원이 눈물을 훔칩니다. 지난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 의원이 지역구에서 연 마지막 의정보고회입니다. 장 의원은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간다며 잊혀지는 게 두렵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면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중용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변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를 발탁해서 중심인물로 만들어주신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당근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의지가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뭐 반박하고 부인하려는 건 아니고 실례지만 좀 오염돼서 들으신 겁니다. 장 의원은 비서실장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다. 전혀 없고요. 한간에 또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지금 미리 내려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산시장은 출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장연대라고 하잖아요. 김기현 장제원 연대보다 저 앞선 연대가 박형준 장제원 연대라서 박장연대라고 해서 본인의 설명이 내가 박형준 시장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또 경선을 해서 나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목사가들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비서실장을 맡는다? 또는 부산시장을 나간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거 과정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총선이 본격화되면 선대위에서도 활동할 생각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인들의 선거 유세 지원 요청만은 그 거기만 다니겠다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당 사람으로서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뭐 저는 폄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게 이제 1년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선언 이후에 아주 그 고전적이고 저 약간 진부한 논쟁이 이 두 분의 논쟁이에요 지금. 진부하다. 두 분의 논쟁이에요 지금. 진부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폄하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고 약속한 바가 있을 거다. 뭐 외압이나 거래는 아무 근거가 없고 현재로서. 그다음에 뭐 2년 전부터 생각했다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에 굉장히 반년의 기치를 드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나왔고 그렇게 해석이 됐을 때 본인이 부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마음이 변화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폄하할 이유도 없고 근데 왜 변했느냐 생각해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선거 때만큼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조사가 나왔잖아요. 서울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엑스포 실패 이후에 부울경 인심이 매우 나빠져서 그렇죠. 부산 지역의 인심이 서울만큼 더 나빠졌습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 기조도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잘하겠다 싶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잘한다는 게 없잖아요. 야당도 끌고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여론이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부산을 위해서 뭘 할 건지 혁신을 할 건지 국회의원들이 너무 안 밀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부산에서 그동안에 친윤의 핵심으로 활동하던 분 입장에서 부산 인심이 이렇게 나빠지고 총선 전망이 이렇게 어두울 때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 맥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그 전까지만 해도 170석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뭐냐면 현실감이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강서 보궐선거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6석, 서울에서 이기는 데가 6석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4석이다 또 이러고. 예. 이게 이제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온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자기가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선거는 질 게 뻔한데 예. 라고 한다면 책임론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만둘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알아요 선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공헌론으로 그 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어쨌든 뭐 장제원 의원이 뭐 어떤 위압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6석밖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 보도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이런 게 어떻게 이런 문건이 유출됐을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뭐 여권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하지 않은 이상 유출되기 쉽지 않은 문건인데 예. 이게 어떤 의도로 유출됐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게 김기현 체제를 갖다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을 표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애뉴한 네. 혁신이 완전 실패했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만들어지니까 예. 여권 내부에서나 또는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예. 추측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각 지역에 대해서 현역끼리 그다음에 유력자하고 붙여서 여론조사를 돌린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한 정보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지도부가 공유하고 그 일신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쉬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 관계자, 핵심 관계자의 그 말을 그 따놓은 걸 보면 예. 아 이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만을 그 한 거고 우세 경합 지역이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아홉 개이기 때문에 지난번 여덟 개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예. 그 코멘트가 나와요. 그걸 보면 아 이 지도부가 지금 총선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아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하고 별개로 김기현 당대표는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무르익었던 거죠.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윤인숙 의원님 개인 의견 말고 100일 정도는 하니까 장제원 의원더러 아 역시 장 의원이다 이런 뭐 지지도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아, 일단 고맙죠. 일단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고맙다. 이게 전체 판을 움직일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 뒤에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나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나빠진 것을 이 장제원 불출마 선언으로 얼마나 뒤집을 수 있느냐. 예.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뭔가 스스로의 쇄신도 지금 요구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두 축에서 같이 그 동반이 돼야지 판이 원외 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 판이 좀 수도권에서 선거를 해볼 만한데 라는 그 불안과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